밥 좀 먹겠습니다. 아, 지금 밥을 안 먹었고 진우랑 밥 좀 먹을게 형님들. 형님들 맛있는 거 사왔습니다. 진우가 사줬어요 형님들 이거. 타면서 맛있는 거 좀 먹어야지. 피자도 사올. 내가 소고기 사면 되나? 소고기라니.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밥 좀 먹을게요. 예. 제 밥 좀 먹고 중카 멸망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어제 스펙터X 그 뽑기 했거든? 존나 안 뽑혀 진짜. 어제 20만 썼는데 중카로? 어 중카로 20만원 썼는데 안 뽑히더라. 아... 이런 사람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줄 알아? 그래서 빨리 스펙터 뽑기 하래. 지금도. 자 형님들 잘 먹겠습니다. 예, 밥 좀 먹을게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지금 밥 좀 먹도록 할게요. 부대찌개입니까? 부대찌개야. 먹을까봐. 좋아. 괜찮은데? 땡. 쪽갈비네요. 쪽갈비네. 냄새야. 맛있다. 야, 왜 이렇게 맵냐? 아니, 내가 보통 시켰는데, 직원분이 매운 맛을 주셨대. 봐달란다. 미쳐겠노. 맛있다. 한 톤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빨리 먹게. 얼핏이 좋네. 이렇게 또 핫대 가지고 핫대 잠 먹어줘야지. 안 맵다는데 안 맵나? 왜 이렇게 맵지? 좀 맵긴 하네. 왜? 이렇게 좀 먹어? 맛있을 때네. 이렇게 없는데 김치. 그치. 지는 많이 물어. 근데 살 안 쪘나? 살 쪘는데 10kg. 이제 살 좀 줘야 돼. 아 쪘어. 근데 원래 60이었다가 70 뺐어. 살 좀 줘야 돼 진짜로. 몇 킬로야? 70. 뭐야? 니가 내보다 키 큰데 키 186인가? 어 186인가 뭐야? 185? 진우가 186이고 예, 제가 183인데 내가 74다 몸무게. 그럼 니는 내보다 키 크니까 한 78kg? 80kg 나가야지. 아, 앞으로 10kg 넣어야 돼요. 아 맛있다. 진우가 이제 28인가 9인가? 9이에요. 29. 진우 한 살 차이에요. 9. 그러네. 9. 캐럿은 누구나 있냐. 하나 3개가 맥스일 것 같은데? 넘겨서? 맥긴 하다 솔직히. 둘이 만난 지 몇 년 됐냐고. 10년 넘었지. 16살. 13년? 14년? 13년 4년 됐을걸요. 저 카트 처음 할 때부터 진우 만났어요. 2006년 2006년 맞지? 2005년? 2005년이지. 아 2005년이다. 어, 플라즈마 맞대. 맞네. 2005년 14년 됐어요. 14년 형님들. 아직도 기억난다. 거기 동네 김밥천국에서 같이 밥 먹고 연습하러 가서. 맞아. 그때 당시에 동네 저희 동네 그때 알라동이었지. 알라동에서 14년 전에 김밥 나라 가가지고 밥 먹고 PC방 가가지고 카타오고 막 김밥 막 두 줄 시켜갖고 세 명에서 나눠 먹고 막 이랬어. 맞지? 뭐 진짜로 PC방에서. 진짜로 그때 그랬어 진짜. 3명이 여섯고 그러고 나서 얘는 대회 처음 나가서 우승했지. 로얄로도 좋았지. 그때 세이버 SR이었나? 코튼이었다가 아 코튼 우리 처음부터 SR을 받겠지. 그 얘는 처음 대회 나와서 우승했어요 그때. 와 진짜 개쩔더라 그때.
우승 안 먹어서 욕도 많이 먹었다. 왜? 멘트 뿌잡이. 우승했다고. 우승했다고? 다른 사람 다 현준이 형 응원하고, 경진이 형 응원하고, 다 응원하는데, 나만 응원한 사람 별로 없었거든. 다들 팀은 내 그래. 진호가 또 프로게이머죠. 고인이지. 아, 그래요. 아, 근데 매운이가 좋다. 우리 좀 이따 스펙터 타볼래? 유아각 잡아라. 영상 줄게. 스펙터? 어, 중간 스펙터. 유튜브에 올려. 몇인데? 파츠? 파츠가 레전드야. 야, 레전드 원래요? 레전드 기본. 그러니까, 레어 파츠 10이라 생각하면 돼, 전부 다. 그렇게 좋아? 감속이랑 좋아. 니 한번 타봐, 좀 이따. 한국에 나왔으면 좋겠다. 느끼하게. 아, 맛있다. 한 50만 정도 했는데. 한 가지 나올 것 같은데. 영혼을 쏟아붓겠다. 이번에. 엑센 이제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 공표를 못 써가지고. 엘로 6호. 로디 사면 되잖아. 로디 하나 샀는데. 아, 샀어? 응, 샀는데 파츠 붓기가 너무 아깝더라고. 아. 하긴 로디의 파츠를 받기에는 좀 아깝긴 하지. 이온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온이랑 비슷해,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땐 로디의 파츠 받기보다는 스펙터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받지. 빙고나 이런 거 같지. 왜냐면은 상점에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빙고로 뭐 슈퍼카 뽑기 나오면 무조건 1대장이야, 진짜. 왜냐면 1대장은 항상 그랬어. 파라곤 1대장일 때도 얘들아, 봐봐. 파라곤 1대장일 때 우리 그 빙고로 뽑기 했지? 맞지? 블랙비틀 1대장일 때 뽑기 해갖고 나왔지? 아르테미스? 그것도 빙고로 나왔어. 그러니까 무조건 1대장 거의 빙고나 뭐 뽑는 걸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스펙터가 중국화 때 나왔으니까 상카에 내가 봤을 때 한 2주나 3주 안에 스펙터 나올 것 같아. 스펙터 감속 좋은데요? 근데 그게 레전드 파츠라서 130, 140대예요 스펙터 감속. 스펙터가 감속이 130에서 140이야 130 후반이던데? 어, 130 후반 좀. 130 40 사이. 보통 로디가 132 정도고 이온이 133 정도. 근데 스펙터는 138 정도 생각하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연구해봤지 그것도 쓸데없이. 어떻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 거 리뷰 보면서. 아, 나 연구했다. 아, 맛있어요. 아, 진우가 이거 사줬어. 근데 이 새끼 너무 까면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 진짜. 진우도 얼굴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밥 나왔어. 밥 나왔어. 담배 반박 하셨지? 하시라나? 화작다 봐라. 나갔다, 이거. 3분의 1인 것 같은데. 3분의 1만 가져간 거야, 이거. 아니다. 초밥은 아직 다 8개 남았는데. 나 이제 3개 먹었다. 너무 맵다. 아, 진우가 매운 걸 못 먹어요. 매운 거. 땀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아, 어떡하라. 그, 아침에 29초 찍었어? 아, 안 되더라. 근데? 30초는 되는데. 중카라던데? 아니, 아니, 한 카로 30초는 될 것 같은데. 29초는 괴물이더라. 진짜로. 인정한다, 네, 진짜. 근데 그 이틀 동안 했다. 진짜 없더라. 와, 이게 라인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더라, 아찔한 다운힐이. 진짜로. 처음에 달렸을 때 몇 초 나오잖아. 32초. 빌드 뭐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빌드도 그렇고 라인이 좀 틀린가 봐, 이게. 근데 투구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디 투구? 아, 투구란다. 그 리빌드. 리빌드 몰라. 처음에 바로 커팅약 하나 본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타는 거. 그럼 되더라. 돼. 막 그랬는데? 그 전에 건 돼. 아, 카트 향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던데 말고 그 전에 거 미리 더 빨리. 아, 그래? 더 빨리 타죠. 근데 그거 느릴 것 같아, 솔직히. 차 뒤집힌 거. 차 뒤집힐 것 같아. 지금 매운 거 못 먹어. 얘는 옛날부터 매운 거 잘 못 먹었어. 옛날에 니 그때 생각나. 지금으로부터 진짜 거의 한 7년 전인가? 형이 밥 먹자 해서 온천장에 더 파티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기억난다.
형들 온천장에 벽파티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1인당 3만원인가 아무튼 그랬어. 그때도. 근데 아 28,000원인가 그랬어. 근데 7년 전에 같이 밥 먹으러 왔어 거기를. 근데 거짓말 안 치고 한 접시 먹고 끝났어 얘는. 진짜로. 와 이 무슨 얘는 많이 안 먹어요 잘. 근데 지금 이 정도 먹는 거면 옛날보다 많이 늘었어 확실히. 옛날 진짜 이 한 접시 먹고 끝났다니까. 더 파티 갔는데 얘들아. 응? 아 형님 그때 당시에는 28,000원인가 그랬어요. 3만 7천 원이 없을걸? 7년 전에. 그러니까 형이 갔을 때 우리 32,000원이었나? 3만대였다 근데 그러니까 됐다. 아무튼 솔직히 덮파티 뷔페 싼 게 아니거든 맞잖아. 근데 이 새끼 한 번씩 못 끝나길래 내 혼자서 씨부리 나 내 접신가 다시 좀 보였었어. 그때 좀 안 먹을 때였어. 그때가 몸무게가 58? 59? 진짜 안 먹을 때. 그때 존나 말랐었어 진짜. 지금 많이 늘었어 진짜. 그때 조심했지. 그리고 형님들 그 진우도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진우도 유튜브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대겸이 형 뷔페예요 형님들. 네. 대겸이 형이랑 이번에 경환이 왔고 김경환. 김경환 선수 아세요 여러분들? IT뱅크 김경환? 저 경환이 형 하면 그리고 오늘 걔 왔어. 경훈이. 김경훈 선수. 광역기네. 어 예전에 AN. 대겸이 형 같은 이 뷔페 라뷰. 뷔페 라뷰. 멀티에서 뷔페 라뷰 만나면 좀 봐주셔야 돼요. 맞아. 멀티. 야! 멀티에서 뷔페 라뷰 만나면은, 좀 천천히 들어가라, 얘들아. 어? 네, 대형 들어가셔야 돼. 어른 공격해야 돼. 맞지? 일단 매셔야 돼, 일단. 야, 우리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강진우, 김태칸. 또 나이 많은 사람 누구 있지? 대겸이 형. 야, 대겸이 형 그러면 해설하면서 아니 게임하면서 해설해야 돼. 아 그래. 맞다. 아니 해설하면서 게임해야 돼 진짜로. 야 진짜 부스 안에 그 마이크 달아야 돼. 대겸이 형은 해설하면서 게임해야 돼. 안 되겠다 이번에 정수 타겠다. 형들 대겸이 형이 아침에 카톡 왔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태카나 뷔페 커트라인 몇 초냐? 이런 들어 갑자기. 아니 갑자기 진짜로. 예 형님? 커트라인은 왜요? 이랬더니 아니 공방에서 맨날 리타 당해서 진짜 빡쳐 죽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산타 1분 37초 99에요 이러니까 야 커트라인이 왜 이렇게 낮아? 좀 플러스 해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에 우리 대겸이 형 9인지 연습하고 있다 얘들아. 공방에서 여러분들 뷔페 라뷰 너무 리타 시키지 마세요. 예. 너무 애들이 공경을 안 해. 대겸이 우승하셨을 때는 젊어졌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좀 오래 걸리셨다. 1년? 야 그리고 최근에 대겸이 원래 무무전만 했었어. 근데 이제 스피드전 해. 업그레이드 됐어 얘들아. 스피드는 이제 프로 빌드 쓰시겠네. 부스 안 쓰시겠는데요? 아 대겸이 형은 좀 카트 구인진 잘 타셔가지고 진짜 한중전 한번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대겸이 형이 디스코드가 아니고 그럼? 아니 대겸이 형이 디스코드 들어와서 중계해주는 거야. 리그를 보고. 아 그니까 우리 경기하는 걸 보고 중계해주고 우리는 경기만 하는 거지 닥치고. 괜찮지 않냐? 어제 한중전 할 때 대겸이 형이 이원 해설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멤버 우리는 조용히 그냥 진짜 마이크 끄고 게임만 하는 거지. 재밌지 않냐 그거? 그것도 괜찮은 컨텐츠 같은데? 중국에 섭외하고 싶은데 걔들도 돈도 많아서 알아서 그러고 그래. 아니 온라인으로. 온라인? 응 온라인이야 뭐 자주 오니까 돼. 김대겸, 조현준, 김태칸, 강진우 해서 4명에서 드림팀 구성으로 올드팀명으로 리그 나가는 건 어떠냐고. 팩트인 게 팩트 말씀드릴게요. 진우랑 저는 되지만 두 분은 리타입니다. 너무 묵직했나? 너무 묵직했다. 원래 팩트도 폭력이라고. 폭력 반대하자. 아 난 태칸이 형 그만 좀 싸워. 그만 좀 붙여라. 왜 태칸이 형 붙여. 나는 천천히 이제 우리 길드에서 밑 아래서부터 다 치고 올라갈게요. 한 명씩 1대1대1대1대1대1대1대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최악나전 언제 합니까?
제안 저장 뷔페? 그거 해야지. 언제든지 하지. 그럼 형수가 해가지고 수위를 딱 자, 이게 순위를 딱. 아! 서현정님! 그래, 서현정님 해야지. 야, 대기명도 한 개 하자. 뒤에 1등 아니야, 그럼? 그래도 해야지, 모르지. 아, 경환이 형 있어. 꼴등은 누구일까? 아, 꼴등은 누구? 꼴등은 누구일까? 1등은 누구일까? 이걸 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니타 만약 안 하잖아, 꼴등 안 하잖아. 오케이. 씨. 현준이 형도 게임해? 아니. 옛날이었으면 현준이 형 이겼을 텐데, 지금은 대기명이 이기지, 그래도. 현준이 형은 그 광산에서 인단 타다가 빠지잖아. 그거에도 그래 먹나? 야, 현준이가 그래. 쉽지 않아. 야, 우리 대규명은 얘들아, 그 광산에서 인단 탈 때 안 빠진다, 얘들아. 그, 어? 우리 대규명은 인단 아직 안 빠지더라. 근데 솔직히, 푸페 최강자는 한 몇 등 할 것 같아? 3등 안에 들 것 같은데? 3등 안에 들 수 있다고? 진짜로? 어. 아 근데 우리 최강전을 그렇게 하자. 우리 굳이 난 몇 등 할 것 같아. 아 솔직하게 진짜 형님은 나 실력은 솔직히 실력은 막 최상급은 아닌데 센스가 있어. 사고를 잘 피해 생각보다. 항상 내가 보면 형님 투표 공격시간 때 보잖아. 그때 상위권 잘 먹고 있더라고. 아 맞아 비교를 보니까 인정 되게 침착. 일단은 나이 먹은 그게 있어. 노하우가 있더라고. 30대가... 아니 그 하필이면 왜 나이를 또 얘기하세요? 한 살 차이야 한 살 차이. 우리 말라도 돼 솔직히 맞잖아. 아니 20대와 30대 차이는 살과 땅 차이지. 에이 1년 지나면 30 하나. 1년 안 지났잖아. 그건 인정. 1년 안 지났잖아. 그럼 내가 아직 젊지. 그래서 아무튼 몇 등 할 것 같은데. 형도 마지막까지 올라오는데 5등 안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5등에서 한 2등 사이? 1등은 어차피 선수들 다 먹고. 사실 나도 5등 안에 들 이상 많이 들. 형들, 그러면 일단 치우고. 네. 내가 치울게. 아, 우리 삼룡현님께서 500 고개를 정말 고맙습니다. 부르려라. 감사드리고 형님 고맙습니다. 메타이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룡 형님 고맙습니다. 내가 줄게. 형. 아니 같이 치우자. 금방 한다. 같이 치우면 돼. 잠깐 형들 치우고 올게. Let me hear you say.